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4대강의 축복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을 맞추신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지으신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 맞추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으며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며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근본인 물, 그 물이 있은 즉, 즉 4대강이 있게 하시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근원은 이 말은 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비손은 부유 또는 풍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랬어요. 땅의 금은 순금이요. 또 이 순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간단하게 일축해 보면 풍부한 금인데 여기에 금은 순금인 것입니다. 풀모로 여러 번 연단한 금을 순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한 말씀의 의미는 믿음에는 풀무에 연단된 순금처럼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순금이 있는 하윌라의 순금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린아이 신앙으로부터 성장된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수 없는 연단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훈련하실 때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으로 혹은 재물로 혹은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나 자신을 나대게 하시느라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세상 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 있고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세상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세상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온통 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생존의 조건, 우리 필요의 생존의 필요 조건, 물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가서 자칫 우리의 영이 혼란스러워지면, 혼돈하면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서 종로로 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식으로 바뀌어 있으면 적군이 아군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대접하고 나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나를 그들이 요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초청을 받고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은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신다는 마음으로 슬기롭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의 의미가, 그 영역이 너무나 넓어서, 평강의 영역이 넓음으로 이해의 폭이 다달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될지 측량이 잘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라는 것은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유함. 무엇이든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함,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활합니다.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인 행복, 즉 하나님에게 있는 풍성한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천국에 충만한 빛된 요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입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인 겁니다.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했습니다. 이 기혼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바로 생명 없는 동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망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정말로 삭막하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왜? 그들은 사단의 후예예요. 사탄이 주는 모든 아름다운 것, 맛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사단이 요구하고 사단이 글로 유도하고 꼬십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격리시켜 놓습니다. 그 격리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공허가 자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다 헛되다고 말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의 삶이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땅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바로 알곡의 결실을 위해
곡물을 파종하는 밭과 같은 곳이기에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여 알곡이 되면 알곡을 모아 하늘 창고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하늘의 하나님은 결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히떼길이라고 하는 뜻은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인데 이게 티그리스라고도 합니다. 히떼길의 뜻은 결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것으로 결실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했습니다. 유브라데의 뜻은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를 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능력. 오직 능력.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믿는도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든지 아니면 희미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그 말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며 말씀에 순종할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되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했는가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했는가? 혹은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그 말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났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새 언약인 천국 복음을 깨달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동행하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은 있는지 각자가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평강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이 있고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유함을 진정으로 누리는가 그 말입니다. 전도는 물론 입이 잘 안 떨어지고 내가 용기가 잘 나지 않는 분들에겐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성령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가 요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새벽에 뛰쳐나가 거리에 나가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결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4대강의 축복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아들된 알곡의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